고혈압 진단 시 진단금 200만 원 주는 보험이 나왔다고? 어? 에이 설마 그럼 보험회사 다 망하게? 정말이라고? 와우. 보마.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은 언제나 보호망.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7시인데요. 이제 불타는 금요일 오전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정장 안 입고 편하게 입었는데요. 오늘 저녁 때 저희 보호망, 저희 저번 달에 워크샵을 안 가가지고 오늘 금요일날 이제 6시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워크샵 가까운 양평을 1박 2일로 저희 한 25명, 30명 정도 오늘 워크샵을 갈 예정입니다. 저녁 때 뭐 생중계로 또 저랑 저희 식구들 또 소개 간략하게 할 테니까요. 저녁 때 생중계 라이브 하면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자로 DB손해보험, 예전에 동부화재죠. DB손해보험에서 국내 최초로 고혈압 진단금 보험이 나왔어요. 지금 국내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짠 거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진단받은 사람, 그 약 처방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이 고혈압임에도 불구하고 약 처방을 안 받던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고혈압 진단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또한 병원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진료 시간 이제 대기할 때 한 번씩 이런 혈압 수치를 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거의 다 140이 많이 넘더라고요. 거의 정상의 수치가 80에서 120 사이잖아요. 근데 뭐 140 넘어가면은 고혈압 진단을 받는데 뭐 그 전에는 뭐 저혈압 뭐 수치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고혈압 거의 다 나와요. 저희 어머님도 고혈압 당뇨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제 뭐 정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혈압 수치를 받아서 140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선생님이 진찰 받으면 거의 다 고혈압 수치를 낮아주는 약복용을 처방받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6개월만 지나면 200만원. 얼마라고요? 20만원도 아닌 200만원 진단금이 나오는 고혈압 보험이 국내 최초로 DB손해보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상품은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상품 구성이나 보험료 정확하게 제가 PT를 이렇게 띄우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보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면책기간이에요. 365일 1년 동안은. 그냥 간단하게 뭐 치아보험도 90일 면책기간 있고 암보험도 90일 면책기간 있잖아요. 그 90일 내에 병원에 가시거나 진단받으거나 치료받으면 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무조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안 되고요. 치료나 의심소견도 받으면 안 돼요.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무조건 묵혀두시고요. 1년 이후에 365일 지나서 366일째 병원에 가셔가지고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고혈압 진단만 받았다고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고혈압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6개월 이후에 병원비 영수증과 그리고 뭐 진료 기록지 아니면 고혈압 받았다는 뭐 초진 차트 아니면 진단서, 의사 소견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내시면 고혈압 진단금 200만 원, 자그마치 2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인데요. 최저 이제 그 고혈압 특약은 보험료가 몇천 원 안 해요. 근데 그 특약을 넣기 위해서 의무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3만 원 하실 때 그 특약 내시고요. 뭐 암보험이나 또 DB손해보험이 수술비나 뭐 암보험이 좀 저렴하잖아요. 이런 거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고혈압 진단금 특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혈압이 목적이면은 기존에 뭐 수술비나 진단금이 부족하면 같이 넣으시고 뭐 수술비가 DB손해보험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 특약을 넣을 때 따로 이제 고혈압 진단금 특약을 넣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특약 자체는 얼마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면책이고요. 1년 이후에 고혈압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 뭐 진단서나 아니면 의사소견서나 진료 기록지, 약 처방 이런 거를 그 증빙 서류 내시면 1년 이후에 6개월 추적 관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험 청구하시면 2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 보험료 3만 원이니까 3만 원 유지해요. 그러면은 18개월 유지하면 얼마죠? 38에 24, 54만원 보험료 내고 200만원. 그러면은 150만원 멍멍 이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이하게 지금 11월달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월달, 12월달 불티나게 팔리고 손해율이 높으니까 또 DB손해보험에서 이 특약을 없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좀 상품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도 어저께 알았는데 고혈압 진단금 모험이 나왔다 이런 부분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때 양평에서 보호망 식구들 한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